촬영할 때 보니까 먹을 거를 다 모아서 자기 서랍 안에 다람쥐처럼 넣어놔. 도토리를 넣듯이. 그게 무슨 습관이냐? 이제 미안해, 윤지야. 미안해. 정한이는 알고 있어? 거야? 어떤 신체적인 습관? 아, 신체적인 습관? 이 사이로 침 뱉어. 힌트는 이게 약간 의중이 궁금해지는? 왜 그런 짓을 하는지?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정답! 아, 술을 마시면 살짝 취하면 그때부터 자꾸 앞에 있는 사람한테 윙크를. 어? 아, 되게 비슷한데 술 빼고 비슷해, 뒤에가. 아, 눈웃음을 쳐. 거의 다 왔어. 어, 눈웃음? 혀를 낼름낼름 대. 아니야. 눈, 아, 저 그 버릇 있어, 맞아. 이렇게 이거 있어. 있어. 이거. 그거야, 그거야. 이렇게? 아, 그거 아니야. 어? 아니, 뭐? 뭐지? 아, 그거 뭐지? 아니야, 하여간, 그거. 뭐, 근데 비슷해, 뭐, 비슷해. 하여간 이런 거 있는데. 정답! 눈, 코를 살짝 이렇게. 그대로 못생겨져요? 저를 이렇게 한다고? 정한이만의 어떤 느낌이가 있어. 정한이 한 번 보여줘. 그거 한 번만 해줘. 난 그 내가 알고 하는 게 진짜 아닌데? 어, 근데 진짜 무의식 중에 나 봤을 때 느낌을 어떻게 했는지 소민아, 너가 본 거를 해줘 봐봐. 그냥 무의식 중에 막 대화를 막 그냥 하다가 정말 뜬금없을 때 하잖아. 그럴 때 기분이 어때?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아, 좋아, 나 좋아. 남자분들은 오해할 수 있겠다, 저렇게 하면은.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누군가 이렇게 사람들이 친구가 있으면 배려를 하고 싶은 것 같아. 그래, 나 지금 해. 이 상황이 편안해. 그렇지, 그렇지. 나 괜찮아. 사인. 어,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응복해준구나. 이렇게 이렇게 움찔움찔해주는 건가? 네. 이렇게 나오는데 불편한 사람이랑 있을 때 어떻게 그러시고 이러고 있어?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냥 몸에 온몸에 끼가 된 것 같아. 그럼? 떨어지는 거야. 앞뒤 없이요. 맨날 없이. 신입 때부터 뭔가 이제 예뻐 이런 칭찬을 받고 뭔가 표현해야 될 때 내가 뭔가 그런. 근데 좋은 습관인 거지. 자본 주의 위주야. 그렇지, 그렇지. 어떻게 보면. 뭐 찡그리는 것보단 낫지.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는 거니까 찡그리는 것보단 낫지.